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짤막한 에피소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지구고 보면은 위도선, 경도선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쭉 나눠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선이 꺼져 있죠? 여기 가로로 36개, 세로로 18개 해서 648개의 사각형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이 648개의 사각형으로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이 648개의 사각형 각각을 이 사각형 하나하나를 다시 가로 세로 16개씩 해서 그러니까 256개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눠지면 이 사각형이 256개로 나눠진 조그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각형을 다시 256개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은 또 나눠지겠죠. 65,536개로 이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이 나눠진 65,536개로 나눠진 사각형 이거 하나를 유닛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간 외 논문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유닛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적도 부근에서는 이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로 12평방킬로미터 정도 될 거고 적도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죠. 면적이 줄어들어서 적도 적도란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희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이 국가의 나눈 그 지리적인 좌표값과 국가의 좌표값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잖아요. 여기 어디 끄트머리에 붙어 있죠. 여기에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뭐 이 단위 면적 몇 개가 되지도 않죠. 유닛 스페이스 몇 개 쓰지도 않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 땅이 크잖아요. 또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좌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단위 면적이 각 국가의 영토나 영해하고 서로 1대1로 매핑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환을 시켜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변환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648개의 블럭으로 지리적으로 만들어냈었죠. 지리적 블럭이 만들어지면 여기다 IP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648개씩 나눠서 16만 5천 개의 블럭으로 만듭니다. 또 이걸 또다시 나눠주면 4,200만 개의 블럭이 만들어져요. 그죠? 4,200만 개의 블럭들이 유닛 스페이스 단위 면적입니다. 12평방킬로미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평방킬로미터이고 적도 부근에는 넓고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IP 주소를 달성한 다음에 레디스 DB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주소는 우리가 단말기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나 태블릿으로 현재 자기 위치로부터 여기 자기 위치를 관할하는 서버 주소는 알 수가 있어요. 알아내는 방식이 뭐냐니까 다이어고널 방식입니다. 위도 경도의 기준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대각선을 끊는 거예요. 사각형. 지금 사각형이 화면에 여러분 흐릿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끄면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점이 이 사각형을 대표하는 IPv6 주소에 매핑됩니다. 그죠?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256개로 또 나눈다 가정합시다. 256개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또 작은 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작은 사각형도 마찬가지 대각선을 꺼서 중심점을 뽑아낼 수 있죠. 그 중심점이 그 작은 사각형을 표현하는 IPv6 주소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런 이제 계산될 수 있는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의 영토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의 매핑 시켜줍니다. 매핑 시켜주는 방식 첫 번째가 요 4천만 개를 1,600만 개로 뽑아내는 거예요. 1,600만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영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쓰죠. 그죠? 이건 누구의 영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태평양 한가운데 여기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도 다 영해가 아니니까. 다 공해상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나면은 그러면 실제 남는 거는 500만 개에서 700만 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1600만 개니까 다 나눠지게 되죠. 매핑 시키는 국가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가는 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맥시멈. 그죠?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256개씩 뭉쳐서 상위 수풀 서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56개가 안 넣을 수가 있잖아요. 안 넣으면 있는 것만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큰 나라도
큰 나라도 여기는 256개가 넣겠지만 이 부분으로 바다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256개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일본은 영해를 벗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간 건 빼는 거예요. 간단히 빼고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상위 서버를 만들어요. 상위 스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싱가포르이든 뭐 중국이든 인도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구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너무 다 들어갑니다. 해서 최대 193개, 256개의 국가들이 스플들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국가 서버, 국가들의 어떤 스플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정보, GPS 좌표에 기반해서 이것들이 구성되게 됩니다. 영토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최하단에서 상위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해싱을 해요. 해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이거는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뭐 국가를 영토로 위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독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독도가 있는데 이 독도 영토를 한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속한 걸로 위조를 한다. 온누리를 해킹해서 위조한다. 그러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영토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조의 위험은 없습니다. 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시하는 것이 그렇게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이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씩 우리가 계속 뭐 몇 개, 256개 뽑아가지고 하나의 아플스부를 만들고 중국에서 또 중국의 산동성에서 그렇게 만들고 옆에 뭐 제남 뭐 어디 뭐 어디에 하북성 가서 만들고 또 어디 광서성 가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만들어 나갈 때마다 새로운 스프리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해시를 해 나갈 거예요. 해시를 해서 해시된 데이터, 최신의 데이터가 온누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로. 그죠? 그러면 이거 내셔널 그걸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뭐예요? 또 여러 개의 국가들이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한국과 북한 같은 경우,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는 유엔에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합쳐져 버리게 되면 여기 하나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바꾸셔야 되겠죠. 매핑된 내용을. 그죠? 매핑된 내용을 바꾸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새로운 정보 추가된 데다가 해시해서 새로운 해시를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정보는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뭐 보안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국토는 위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이제 어느 한 국가에 포함되어 진 이 서버들을 위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한국에 예를 들어서 6만 5천 개의 서버가 있다. 수불 서버에 따르면 그것들은 온누리에 의해서 관리되니까 가짜 서버, 피싱이죠. 피싱 서버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싱을 함으로 해서.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가 따로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직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가 바로 SPS, Special Purpose Spool이에요. Special Purpose Spool은 바로 이러한 지오그래피카라는 스플 서버 체계에서 파생되어서 구성됩니다. 이거는 지오그래픽한 스플 체계예요. 제주도 스플, 강원도 스플, 그죠? 뭐 강원도 스플, 부산광역시 스플, 서울특별시 스플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고 65,506 한국을 구성하는 최대 65,536개 스플 속에 다 들어있겠죠, 그죠?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오그래픽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스플 서버 메커니즘이고, 그죠? 그리고 어떤 어드레스 서버, 각 지설들의 어드레스 서버도 이 지오그래픽한 스플 서버에 할당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지오그래픽한 스플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도 어떤 위조가 불가능해야 되겠죠. 제주도청이 해킹된다거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SPS, Special Purpose Spool, 은행,
보험, 정권, 병원, 학교, 국세청, 특허청, 법원, 경찰청 이런 특별한 목적의 수풀 서버들이 여기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위 변조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가짜 은행 지점이나 가짜 보험사라든가 이런 가짜 계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페더레이션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페더레이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페더레이션인데 우리 OPA 페더레이션은 SMPPA 페더레이션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렸나요? SMPP는 그냥 수평이에요. 하나의 1차원적인 페더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에이시 플랫폼은 어떻게 되나요? 계층적인 페더레이션, 하이어아키컬 페더레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국가별로 구성됐죠. 그죠? 구성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SPS 부분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드릴 텐데 SPS 부분도 넣게 되면은 그걸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 만들어내냐니까 페더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페더레이션을 만들어뒀네요. 그리고 제일 위에 계층의 페더레이션 만들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걸 페더레이션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요것도 페더레이션 만들어내고 또 페더레이션 만들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그죠? 전 세계의 SMPP 서버들 맥시멈 좀 1670만 개 정도 되잖아요. 요것들이 페더레이션 구조로서 서로 딱딱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다시 우리 해시가 적용되죠. 여기서도 해시가 적용되고 위에서도 해시가 적용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떤 가짜 서버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주 튼튼한 정말 강철처럼 튼튼한 오픈해시 플랫폼의 해시 메커니즘입니다. 이 페더레이션 관련해서는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SPS, Special Purpose Pool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또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지설들이 가입되는 과정들을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